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용어 정의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도 해석상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이제 28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 있는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32회 때 출제됐습니다. 이 32회 때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 어 32회 때 시험 지문이 보면 172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역, 리언 디귿, 리얼 4개밖에 없잖아요. 박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면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죠. 근데 172개 지문이 출제됐었습니다. 요런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무려 40%가 이런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위원회는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에 있습니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는 있는데 이건 시도의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맞습니다. 띠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응합니다.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 간에 선출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이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X네요?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분의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 50을 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공인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계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볼 수도 있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는 그냥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자, 5번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2번하고 5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30페이지 정책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위원장은 국토부 제1 차관이고요.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3번 심의 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 의사는 따라야 된다. 앞에서 이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됩니다. 왜냐면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별로 달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심의 의결에서 제측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고요.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응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응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문제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자, 4번입니다. 자격 시험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정책 시민에 회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시험 출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은 원칙 시도이사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미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니언 X입니다. 디것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 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실시할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봐도 됩니다. 리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시 도지사가 교부하죠. 자격증에는 시 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2번이 따라서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미리 거쳐야 됩니다. 기출문제 질문이 중복되고 있죠. 비슷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기출문제 질문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최소한 70점은 받습니다. 모든 과목.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자 그다음에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국토부 장관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뿌린 자가 그들이라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취소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합니다.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줬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국토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시험에 부정행위하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부정행해도 보원으로 취직할 수는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시험 시행기 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 예정일시, 시험 방법 등,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약적 사항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엑네요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격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격증은 1번,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할수 없습니다. 허가받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양도 대여 안 되고,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1번 틀렸고요. 2번, 무자격자인 어리, 공중회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어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 형식만 동업형식이고, 중개업무를 했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자금만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이런 동업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중개업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중개업무 못합니다. 자격증 없는 분은 중개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못하죠. 3번.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아니 해당 안 됩니다.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죠. 남을 소개해야 됩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판례입니다, 3번. 4번, 무자격자가 공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중개사가 직접 중개물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양도되어 했는지 여부는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거그 직함을 대표하고 기재하여 사용하더라도 유사 명칭 사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했는데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 사장, 회장, 중개사무소 소장 다안 됩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쓸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따라서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업 형식으로 중개물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33페이지 7번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나오면 그건 답으로 체크하지 말라고 했죠. 1번은 맞습니다. 물론 국토부령입니다.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등록증 때문에 틀렸네요. 등록증은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뿌린 자가 그 둔다고 했죠? 처음에 줬던 사람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3번이 따라서 틀렸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의 경우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의 지자체 조례면 시도조례죠. 시도지사가 재교부하기 때문에 시도조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19가지 정리해 놨으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33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어,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의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둔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부동산원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자 그다음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맞습니다.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심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 위원회 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엑스네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 운영 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합니다. 5번 시민위원회 회의는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에서 11명인데 만약 11명이면 과반수 출석, 6명이 출석했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재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그래서... 8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고르면 했는데, 기억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견물을 하게 한 경우, 상호 사용하거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건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니언에 등록증 대여하는 행위 안 되죠. 금쟁이고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제 33조 금쟁이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금지되어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디것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취직하면 뭐가 됩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요. 어,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한 내용이 용어 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해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등록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3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즉, 에, 나무 밑에 지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할 수 있다. X입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개업하려면 반드시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된다.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못합니다. 상도위에 어긋납니다. 2번 등록 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을 설정하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즉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첨부해야 됩니다. 옛날에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이제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텐티미터죠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엑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종전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두개 가지고 있으면 굴 하나 또 긁고 사무소 두개 차릴 수도 있겠죠. 자, 종별 변경이라고 하면 종별이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종별을 변경하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개업,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6페이지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